귀여운데? 어이! 네, 먹고 이거. 그 얼마 전에 수능 있어가지고. 언제? 수능? 아 수능. 대입시험. 지난주에 그 했나? 수능을. 어. 나 뭐 수능 보나? 괜찮은데. 야 콘텐츠 괜찮은데? 재밌겠는데? 내가 이 나이에 공부해갖고 다시 대학을 들어간다 이거 이거. 그래서 오늘부터 공부하면 돼? 그 다음 주부터 하고 얘. 예. 오늘은.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 어딥니까? 우리나라 최고 대학? 우리나라 인마 최고 대학이 어딨어? 모든 대학이 다 최고의 구독자 중에 수험생도 있어? 가들 다 서울대 가면 좋겠네. 뭔데 이게? 서울대학교 기념품인데 얘. 기념품? 광고야 이거? 얘 돈 내서 입니다. 내 돈 쓴 거 아니지? 그럼 뭐 볼까 뭐?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뜯어도 되나? 서울대 그 학생들이 쓰는 공책이야? 다 이거 써야 되나? 이거 안 쓰면 안 되나? 아닙니다. 아 그건 아니고? 어, 뭐, 이 맞네. 공책이 둘, 다섯 권 되네. 별거 없는데. 아씨, 안 보인다. 이게 뭔데? 무슨 모양이고? 아, 누가 내한테 그걸 알려줬다. 노안이 온 거를 숨기려면은. 아, 커피가. 여러 종류네, 이것도. 서울대만큼 이렇게 딱 박혀있고. 샤샤샤샤샤샤샤. 샤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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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인형이네. 이게 또 내가 한 걸 딱 찍었네. 서울대학교. 이거 샤 좋게 있고. 그 요즘 그 라디오에 그 광고도 많이 하더만. 서울의 중심대학 서경 서경대학 귀엽네. 리뷰 유튜버도 한번 모셔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 이런 것도 전문으로 하는 아들이 있나? 예, 이런 것도 하고요. 그건 음식 할 때 하는 거 아이가? 그것이 뭐 좀 배우고 하지 그러면. 나 지금 뭐 아버지 수준을 알아야지 선생님을 모셔오지. 아 그래? 뭐 네.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지 리뷰를. 귀여운데? 100이네. 야 너무 조그만 거 아닌가? 이거 100이야? 야 이거 너무 조그만데. 야 뭐 이리 와봐. 좀 잡아봐. 위아래로 위아래로 벌리. 독특한데 취향이. 이렇게 좀 약간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작게 입는 게 요즘 유행인가? 여름에 이거 입고 다니겠지. 근데 달력이네. 하, 단단하게도 해놨네 진짜. 서울대 신소재공학과 박사님들이 이거를 2022년 서울대학교 달력. 뭐 안 적혀있냐? 뒤에 그림을 봐야지. 그림을 봐야 되나? 도자기 미술관 서울대학교 미술관. 도자기 그래 달력이고. 오 이거 무거운데. 오 이거 뭐 많이 들었다. 아 이거 끼워 넣는 거 아이가? 그 A4용지 필통 연필이가. 아 서울대학교 연필이야? 그 서울대학교 토목과. 이 새끼한테 입만 박사님들이? 걸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이 연필 심이 정중앙에 박혀있어.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딱 정중앙에 딱 이렇게. 이걸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. 15cm자. 그럼 18cm는 어떻게 되는 거야? 이게 중요한 거 이렇게 공책이 또 있네? 초등학교라고 적혀있는데? 아 이게 초등학생 쓰는 거구나. 아 그럼 이게 다 초등학생도 쓰는 거네. 이거 뭐 하는 기고 근데? 어? 이거 먹고 한지가 나랑 결혼해줄래. 어? 금장, 은장 탐 나는데? 이렇게. 응? 응. 어때? 나나. 자, 우리 동네 친구들, 뽕색 친구들. 네, 오늘 뭐 서울대학교 굿즈 리뷰라는 걸 해봤는데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. 응? 진짜로. 대학이
인생의 전부는 아니다. 그대들이 하고 싶은 거, 뭘 하고 싶은지, 뭘 잘하는지 그 자신의 적성에 맞춰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게 가장 큰 행복이지. 이렇게 뭐 응? 이렇게 하고 댕긴다고 그게 행복이 아니다. 폼은 나지만 그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지화자! 어이! 다른 대학교도 그러면은 그 저 뭐 기념품도 있을 거 아이가? 그럼 뭐 다음에는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랑 어디 먼저 할 겁니까?